아틸라는 호노리아가 로마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했지. 바로 다음 해, 어느 정도 피해를 회복한 아틸라는 다시 이탈리아로 관심을 돌렸어. 훈족은 알프스 산맥을 넘어 이탈리아를 침공했지. 서로마 제국을 공포에 떨게 만든 또 한 번의 대규모 침략이 시작된 거야. 그는 로마를 차지하고 황제의 자리에 앉을 작정이었어. 당시의 로마는 카이사르 시대처럼 번성하던 시대가 아니라 지진과 야만족과의 전쟁으로 인해 쇠퇴해가는 시기였단다. 또 훈족의 만행을 저지할 아에티우스 같은 장군도 없었지. 뒤에 오르하춤 아무르민둥 멋춤 멋춤 아무르민둥 이 보드가 뒤에 자자 이 보드가 메릴득춤 티무 티메 오르하춤 오르하춤 주위태 자자 팀에 메릴득층 메릴득층 키무 멋층
Тийм үү? Тийм ээ. Засурчин, амар мэндүү. Засурчин. Бидэн би болгоё. Барилгачин. Амар мэндүү. Барилгачин. За за. Тийм ээ. Барилгачин. Тийм үү? Би болгоё. Барилгачин юм байна. За за. Барилгачин. Барилгачин бэлэн байна. Уурхачин. Сахар. Мотчин. Сахар аза. Мотчин. Захир. Барилгачин. Тийм үү? Амар мэндүү. Бэлэн байна. Уурхачин. Тийм үү? Амар мэндүү. Зүйтэй. Барилгачин. Бэлэн байна. Барилгачин.
амар мэнд бол за би болгоё. Бидний хачин тимээ би болгоё. Тимээ захир зүйтэй. Модчин захир барьлагч. Болгоё. Барилгач. Захир. Тийм ээ. Засварч.
Зүйтэй. За за. Барилгач. Амар барилгач. Тийм үү. Бэлэн байна. Мотчин. За за. Мотчин. Бэлэн байна. Тийм үү. Болгоё. Зүйтэй. Тийм ээ. Уур хачин. За за. Захир. Би болгоё. Тийм үү. Би болгоё. Барилгачин. Бэлэн байна. Амар минь дүү. Зүйтэй. Захир тийм ээ. Амар минь дүү. Уур хачин. Тийм үү. За за. Барилгачин. Болгоё. Модчин.
비든 반. 티모. 바르석춘. 김에 반석증 비등반 이 버퍼요 반석증 아무르민두 팀의 멋진 멋진 아무르민두 멋진 팀의 자자 바르석춘 이 버스 거요 반석춘 멋춘 팀의 멋춘 자수르춘 비등반 멋춘 멋춘
티모 주위태 오르카이청
Suke, die Mongol. Mongol. Keep it.
болсноо. За зүв те. За зүв те. Сургаал сонс. Хоёр хэм болгой.아텔라와, 더 이상 소모적인 유혈극으로 치닫지 말고 먼저 로마에 와서 레오 1세와 회동할 것을 요청함. 벨링, 우스트게이, 게임. 샤알 선수, 이틀에 우스트게이. 벨링 게임. 게임 샤선스 우츠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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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우츠게이. 이틀에 우츠게이. 게임 우츠게이. 벨링 이틀에 우츠게이. 게임 오 샤스 오 게임. 벨링 이틀에 우츠게이. 아틸라, 당신과 단 둘이서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하오. 아드리아해 끝에 있는 아퀼레이아라는 도시는 지도상에서 완전히 사라졌지. 이 도시의 피난민들은 아드리아해 끝에 있는 섬으로 피난했고, 거기서 베네치아로 불리는 공화국을 건설했어. 그럼 교황은 어떻게 되었나요? 레오 1세와 아틸라 사이에 무슨 말이 오갔는지는 아무도 몰라. 아무튼 아틸라는 바로 그날 군대를 돌려 훈족의 영토로 돌아갔지. 아틸라는 얼마 지나지 않아 숨을 거두었어. 로마를 차지하지 못해 호노리아를 얻지 못한 아틸라는
다른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지. 결혼 첫날 밤 아틸라는 코피를 많이 흘려 질식해 죽었어. 내 말이 지나가는 곳에는 풀 한 포기도 자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호언하던 영웅치고는 너무나 어이없는 죽음이었지. 훈족 전사들은 머리카락을 자르고 얼굴에 상처를 내어 여인들의 눈물이 아닌 전사의 피로써 왕의 죽음을 슬퍼했지. 아틸라의 피비린내 나는 정복 통치가 19년 만에 막을 내린 것이야. 아르망 신부는 말없이 창에 꽂힌 해골을 바라볼 뿐이었다. 훈족의 전리품이야. 아마도 서고트인의 해골일 거다. 카탈라우눔 전투에서 전사 한자겠지. 매일 기억하려고 여기에 복원하고 있어. 무엇을 기억한다는 거죠, 신부님? 불타는 마을의 냄새, 사륙의 소리, 훈족 기병 앞에서 도망가던 농부들, 말을 타고 몰아치던 우리, 아틸라의 훈족과 함께 적을 무찌르던 그 느낌. 신부님은 숨결이 느껴질 정도로 다가왔다. 때로는 그리워.